따라서 길을 건너야 해요.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아요. 저는 일단 은행에 갈 거거든요. 은행은 새벽밥 먹고 일찍 아침 시간에 가야 돼요. 은행에 갔다 왔습니다. 어쨌든 본인이 와야 하고, 만약에 제가 원하는 일 처리가 100이었다면 한 60은 된 것 같아요. 이제는 또 만날 사람이 있어요. 파나마 사람인데 저희가 처음 왔을 때 만났던 뭐 부동산 컨설팅하고 뭐 그런 분인데, 원래는 부동산 그냥 에이전트였어요. 저희를 처음 만날 때. 근데 자기 사업을 차린 거예요. CEO가 됐어요. 그래서 축하도 할 겸 그 오피스에 가려고 해요. 아, 여기 빵 되게 먹고 싶었는데, 저는 여기 커피도 파는 줄 알았는데 커피를 안 파니까 멀티플라자에 가서 커피를 마셔야 되겠다. 취했으니 쇼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내일 가거든요?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만날 사람이 있어서 만나러 가요. 이분들을 설명하기는 좀 애매해. 원래 파나마에 살고 있을 때부터 같이 살고 있었으나 잘 몰랐는데, 제 친구의 친한 언니, 동생 뭐 이런 분들인데, 제가 파나마에 살 때는 좀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서 좀 조심하기도 했고, 코비드 때문에 좀 그랬거든요. 근데 저희가 온라인으로 친해졌어요. 그래서 이번에 같이 밥 한 끼 먹으려고 만나러 가고 있어요.
여기는 엘도라도라고 하는 데인데 차이나타운이에요. 파나마에도 중국 사람이 되게 많이 살아서 이렇게 모여 사는 동네가 있거든요. 중국 음식은 파나마예요. 진짜 전통 중국 음식 같은 거 맛있는 거 엄청 많이 팔고 뭐 그런 식료품도 많이 팔고 멕시코는 중국 음식이 완전 그냥 미국식 중국 음식밖에 없거든요. 뭐 일식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전통 중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. 처음 만나뵙는 거라서 좀 두근두근합니다.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앉아서 인사했네요. 우리가 카메라를 들고 올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하지 않았지만 아니 근데 너무 들이대는 바람에 한국인들이 많이 먹는 메뉴를 추천할게요. 네. 자 이게 꿔바로우예요. 네 좋아요. 시골에서 와가지고 이런 거 되게 신기하다. 아니 근데 안 먹히는데? 같은 아파트로 이사 가가지고 만나게 된 거 같아서 신기하고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 이제 돌아가는 날이에요. 그래서 좀 있으면 공항에 가야 되는데 시간을 나노 단위로 쪼갰어야 돼요. 너무 짧게 와서 가보고 싶은 데는 아직 남았고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아침에 가는 데는 중국 마트? 아시아 마트인데 제가 여기 살 때 정말 자주 갔던 곳이고 저희의 희망이었던 곳이에요. 여기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했잖아요. 이 동네에 또 많이 사는데 중국 사람이 하는 아시안 마트인데 한국 식료품이 정말 많고 지금은 또 한국 마트가 또 생겼대요. 한국 분이 하시는데 제가 거기는 못 가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는 호텔이랑 가까워서 마지막으로 추억을 되새길 겸 뭐 또 메리다에 없는 거 제가 사갈 게 없나 한번 보려고 왔어요. 그리고 요 뒤쪽으로 보이는 건물이 제가 다녔던 스페인어 학원이 있는 건물이에요. 출발해야 할 시간. 마음이 급해요. 뛰어야 돼요. 원래 춘장만 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구경을 못했네. 근데 정말 예전하고 똑같아요.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.